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제 대표로 오늘의 45절 말씀을 지금 정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을 멈추지 말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가 사랑할 수가 없는 관계이지만 그래도 사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랑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범이 된다고 그러죠. 모범. 모범을 영어로 얘기하면 모델이라고 해요. 모델. 이제 의상의 패션쇼 하는 그 모델들 있잖아요. 막 하듯이. 그러니까 그네들이 모델 삼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샘플 돼가지고 딱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받아서 배울 만한 분위기. 우리가 저 사람을 보고 아 정말 본받을 만하다. 야, 저 사람한테는 배울 점이 많다. 그러한 자를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 본보기를. 그 자, 우리 인생의 세상에 삶에 있어서 본보기가 돼준 사람, 모델이 돼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십니다. 아멘. 그 자를 닮아가는 그러한 자. 우리가 그분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오늘도 역시 죄를 짓고 나타납니다. 매일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님, 오늘도 저 왔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뻐하세요. 그래, 내가 너 올 줄 알고 기다렸다. 그래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주의 팔에 안기세 하고 오는데 내 팔이 얼마나 넓으냐. 그리고 싹 안아주십니다. 이 천국, 천국은 즉 구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천국, 지옥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천국을 우리가 아주 겸허히 겸손히 우리가 이 구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확실히 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묻는다 그러면 네 아멘 아멘.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 딱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몇 분 봤어요. 다 자살했어요. 다 자살하고 갔어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분들. 그래서 자신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몸이 내 거이냐 인생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오냐.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자들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의 대속물로 바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예배 말씀은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할 겁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하필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어떻게 밝히시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것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8장, 9장, 10장을 통해가지고 아직 이 3장 속에서 3번을 거듭 말씀하세요. 내가 왜 왔는가? 왜 왔는가? 그것도 예수 제자, 12명 제자 있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확신을 주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빌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응? 8장의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9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또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죽인 지 너희들이 날 죽여도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10장에 또 거듭 얘기하세요. 하도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10장을 이제 펴놓고 계세요. 32절에서 34절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 3장 안에서 3번을 거듭 얘기하세요. 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자신의 그 죽음을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온, 이 땅에 온 것이 당신의 그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으로 여기서 보셨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세 번을 막 거듭, 세 장을 통해서 한 장, 두 장, 세 장을 통해서 막 세 번을 거듭 얘기하시거든요. 내 사명은 바로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내 품 안에서 구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거듭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오늘의 본문의 45장 말씀에 어? 딱 이르시되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셨다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어저께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주의종을 막 이렇게 추대를 하시면서 나도 그 주의종을 추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얼른 그랬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려고도 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아니 이 땅에 예수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 주의종을 추대를 해야 되겠느냐. 주의종은 더더군다나 예수도 하물며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역시도 저도 주의종입니다. 우리 역시도 섬겨야 됩니다. 이 땅을 섬기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예수님이 섬김을 받지 못할 자다 그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만큼 합당하신 분이자는 분이 없어요. 최고예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합당치 않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내가 물론 합당하나 그러나 나는 받지 않겠다거든요. 그러나 나는 받지 않고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섬겨주겠다 그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이 예배당이 커지고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많은 물질이 들어오고 많은 풍부함과 또 다른 데 섬기고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주의 종까지 높여서 섬겨버렸어요. 완전히 이 우상, 추대적인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어디 그러냐 할 만큼 했다. 아, 물론 할 만큼 했죠. 할 만큼 했는데 다만 그 조그만 부분 아주 99가지를 잘했는데 0.1%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최고의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이신 그분 한 분 오직 우리가 추앙하고 따라가야 될 그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서서도 우리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위아래가 있어서 서로 예우를 지키는 거지. 그 안에 있어서 오직 저분이 나의 우상이고 저분이 나의 왕이시고 저분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저분의 말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그거는 다 망가진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망가졌어요. 저 주객을 깜짝 놀랐어요. 그건 결국은 배움이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거든요. 배움이 왔기 때문에 이 듣는 자가 알게 모르게 어이구 우리 주의종 우리 목사님 모셔야 됩니다 막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유를 대야죠. 목사님을 왜 모셔야 되는지 이유를 합당하게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 자체는 뭐냐, 누구를 특별히 기도를 해준다. 다른 데 다 사람 성도는 다 제껴놓고 내가 자네만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네, 그거 믿습니까? 안 믿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첨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게 아첨이에요. 그거는 기도의 뇌물일 수도 있어요. 바로 돈만 뇌물이 아니고 입술의 뇌물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 목사들이나 누가 이제 선지자들이나 구약시대서부터 쫙 줬을 때는 이 양떼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떼들을 선지자에 맡기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그 제사장은 대리 유모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선생일 뿐이에요. 선생이고 이 제자들을 다 예수님의 양떼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러한 의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만을 특별히 위해서 뭐 기도를 한다? 그런 주의종은 죽어야죠. 진짜 돌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 주의종은. 이 주의종의 임무, 목사의 임무는 뭐냐? 맡겨진 양떼들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기도를 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런 주의종을 성도들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또 한면으로는 성도들끼리 서로 입술에 야, 너 있지 않니? 특별히 너만 기도하고 있대. 나는 어떡하고? 내 문제들은 나는 어떡하고?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삐지고 불량이 일어나고 부적부적 삐지고 속으로서 이런 사탄의 긁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 사탄의 역사예요. 바로 그게. 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못 올려가게 만든다고요. 그런 주의종을 만들지 않나 성도가. 하다못해
또 교회 직분자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또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그런 추앙을 받는 목사는 빨리 깨달아야죠. 왜 못 깨달으냐? 성도들을 그만큼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책임은 뭐냐? 이 각자의 성도들의 아픔, 밥그릇이 몇 개인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성도의 문제점이 뭔가, 어디가 아픈가?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게 목사들의 임무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한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만 해주면 될 거, 누가 저더러 죽으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그랬어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신이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그런 죽음도 가지도 못할 자들이 전부 다 앉아서 입술로만 방어방어방어방 입술만 방방방방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청꾼, 이런 입술의 뇌물꾼들이 돼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진정한 예수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자식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걸어갈 자들이라면, 기왕이면은 내가 죄 짓고 왔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아멘입니까? 절대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이 목사를 바라보고 오는 교회는 다 망가집니다. 목사를 대리해서 세워서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시키고 있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네. 절대 그 앞에 있는 사람, 형체, 얼굴, 눈, 코, 입, 봐봤자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에 공들이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유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한 문장으로. 어떻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내가 죽으러 온 이유를. 그 대속물을 헬라어 하나 배웁시다. 헬라어로 루트론이라고 그래요. 이 루트론이란 뜻은 뭐냐면, 대속물을 그 헬라어로 루트론이라 하는데, 루트론의 그 뜻은 노예나 죄수, 노예나 죄수 있잖아요.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노예 제도가 있잖아요. 그 노예를 풀려면 뭘 줘요? 돈 주잖아요. 돈을 줘야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 빚을 탕감을 해줘야 노예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숨의 값이 얼마나 비쌌겠냐고요. 이거 돈으로도 못 주고 사는 목숨을 예수님은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뇌물을 줘서도 안 되니까 그분 당신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돈 주고 사는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이분은 값을, 너희가 나한테 값을 대라 하고 이 조건 있는 그 목숨으로 대속해서 우리를 구하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값도 없이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값을 바란다라고 우리를 구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진정한 사랑,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을 멈추지 말자 이랬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랑을 하기 때문에 다 바쳐버린 거예요. 온 목숨을 다 해서 나의 인생을 아주 싹 다 바쳐버린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는가 하냐면, 우리가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 뭐 이러잖아요. 이제 기념일이라 해서 그날은 생일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념일로 잡아서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이 죽음을 알아야 탄생의 의미도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죽음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탄생의 그날이, 여러분들 술 마시고 다니고 파티하고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그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면 더 좋아해요. 자기네들이 더 술 먹고 더 파티를 해. 자기네들 그 파티하라고 만들어온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노예면서 죄수인 모습에서 그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냥 우리를 사버렸거든요.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 노예에서.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감사한 몸입니까? 그 이 몸이 지금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이래서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사주려면 막대한 비용 들죠. 그 비용이,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가벼이 쉬히 뭐 어떤 그 경건의 자세가 없이 그렇게들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고요. 지금 알고 났더니 아니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내가 살아났네. 그러면 그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옆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경건해야 되겠어요? 까불어서 안 되겠죠?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라도 이 시간만큼은 정말 진정성을 가져야 되겠죠? 정말 이런 자리가 그래서 경건의 자리라고 그래요.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으로 이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무관두예와 죄인들의 그 방면을 위해서 피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인가? 라고 우리가 또 물어볼 때도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어본 적 있었죠? 저도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그냥 용서 한 방 땅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도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어려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야 했네요.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야 했었을까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대속물이 왜 되셨나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도 우리를 구하실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셔야만 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버릴래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가셨냐면은 하나님의 곧 단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 인수인계 받았는데 이 애들 다 죽이러 왔더니 그거 못 막을 그 힘이 있을까요? 다 막아요. 다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력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주권 행사 다 받았는데 뭘 못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왜 달려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네가 죽어야 이 모든 인류를 살린다? 그거 말 한마디 오케이 아멘. 주님 나도 이 잔을 좀 이 독잔을 피해갔으면 나도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그 독잔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자인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제사보다 난 그 순종 이제 그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죽기까지 다하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대충 어영부영 순종이 아니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냥 내 만족 나의 살려있는 만큼 내가 도대체가 요 조그만보다 아픔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희생이 없다는 거죠. 나만 편하고자 가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죽기까지 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이 피부적으로는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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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 실질적인 피 뼛속까지 와닿는 그 아픔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범죄와 내가 이 시간까지도 변화가 안 되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을 한 번씩 다 뒤돌아보세요.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죽기까지 다 하신 예수님의 자식으로서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 번씩 우리가 이 시간에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마 이 말씀 가운데 양심에 찔리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그나마 나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오늘부터 진짜 안 할 거야. 전부 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 희생해주는 이런 사랑 과연 나는 해봤습니까? 나는 이 희생의 사랑을 한번 해봤습니까? 진정의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사랑은 대신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 희생해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주는 사람이다. 부모, 자식, 형제, 동료 다 있어요. 그 사랑 속에 과연 내가 진정한 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봤는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 시간에 오늘 다 털어버리세요. 그동안 해왔던 거, 그동안에 못다 했던 거,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희생해봤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이거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비교 안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이 모든 죄 속에 있는데 그 죄를 모르는 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아 나 오늘 이랬어 아이고 오늘 쑥 뭉겨버려야지 하고 뒤돌아서잖아요. 그 죄 안 없어져요. 계속 꼬리표 달고
죄! 이래가지고 딱 주원 글씨. 옛날에 그 영화 그 주원 글씨 있었던 것 같으네. 그 죄 지은 사람은 주원 글씨에 그 죄의 명을 그 갖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그 죄는 따라다닙니다. 그냥 용서할게! 뭐 이러잖아요. 용서할게! 그걸로 용서 안 들어요. 용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용서는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용서할게 하나님 너 용서해라! 용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 정말 진정한 내 영혼에 있어가지고 이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며 그 앞에 정말 진정한 무릎 꿇고의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오는 게 용서인데 그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정말로 내 감정에서 내 감수성에서 일어나야 돼요. 분노, 정의, 빚, 형별 뭐 이런 게 다 싸그리 없어져야 돼요. 그게 없어지려면은 내 체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론의 하나님 뭐 이렇게 오죠? 절대 안 돼요. 이론의 하나님은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함의 이론의 하나님이었지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생활과 삶 속에서 체험으로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이 원시적인 그 이방신 있잖아요. 이방신들. 그 이방신들은 어떻게 오냐면은 그분들은 하나의 그 삶, 이 이방신들이 주는 그 삶은 어떻게 오냐면 완벽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는 게 그분들의 그 삶의 표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의 그 삶의 표본은 뭘로 주냐면은 희생이에요. 희생을 함으로 사랑하자요. 희생을 함으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용서가 될 수도 없고 어느 것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멘. 고개 들으시고 허리 좀 펴세요. 나를 보세요. 고개 안 숙여도 됩니다. 다 날 보세요. 다 우리가 뭐 다 똑같은 뭐 사람들인데 다 똑같은 곳에서 왔고 똑같은 곳에서 대화 나누고 장소는 틀리지만 다 같은 삶 속에서 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대화를 나를 통해서 막 하시고자 눈 좀 마주치셔야죠. 제가 오늘 얼굴이 좀 흉합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회장님 어떻습니까? 예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를 얼굴을 봐주고 눈을 마주쳐줘야 이게 대화도 나가고 하지. 나 혼자 막 일방적으로 벽을 놓고 막 떠듭니까? 아니잖아요. 아 그럼 뭐 맞으면 맞다. 뭐 틀리면 틀리다 뭐 이러든지. 어? 뭐 이렇게 해야 뭐 얘기가 주고받고 하지.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아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죄인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나누고 또 우리가 또 못한 것이면 또 벗겨내고 봉숭아학당은 딱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지. 좀 장난도 좀 치시고 이렇게 얼굴 좀 쫙 펴세요. 어깨 한번 쫙 펴세요. 봉숭아학당하고 딱 맞네지. 아, 딱 맞죠 지금. 아주 너무 좋죠. 우리 맨날 이렇게 장난꾸러기에 죄짓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게 하는데 아 뭐가 걱정해. 편하게 가주세요. 편하게 가주세요. 우리 찬송 한번 신나는 거 한번 할까요? 아멘! 네. 이제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러 오셨어요 지금. 안기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푸근한 자리입니까. 근데 죄진 건 죄진 거대로 우리가 또 죄가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다 들으세요. 우리 다 죄인이라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냥 용서할 게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죄는 모른 채 한다고 분명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은근슬쩍 눈 내리 깔고 뭐 그냥 모른 채 쓱 뭉갤러 가지 마세요. 아버지 저 정말 오늘 죄 졌습니다. 시인하세요. 다 죄 졌습니까? 네. 네. 다 이게 솔직한 이 어린이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 주세요. 나 오늘 용서해 주세요. 오늘 네. 이 시간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 왔어요. 네? 이거 진정은 진짜예요. 그렇게 뭉갠다고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고개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이 죄의 대가는 커요. 비싸요. 그 죄의 대가는 꼭 있어요.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앉았다 그래서 뭐 죄의 대가가 싹 뭉개진다 없어진다 이거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자 곤장 100대를 때릴까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그냥 눈감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악은 눈감아 주지 않아요. 절대. 그 아주 그거를 뿌리를 싹 뽑아요. 그래야 살리거든요. 우리를. 우리가 자식 됐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군가가 빚을 갚아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기꺼이 어떻게 갚으셨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으시면서 우리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데 이렇게 술 먹고 매일같이 에라이 그래 내 방법대로 말 자르고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 우리가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제해가면서 이제 가야 되겠죠? 그 하나 이제 적어놓으세요. 오늘 하나 배워.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이 원시적으로 쫙 박아놓은 거예요. 이방신들과 틀리게. 아직 그분들은 모범적인 방법으로 살아나지만 우리는 모범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치러감으로써 아주 완전하게 주의 아주 상상하지 못할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과 아주 희생으로 명령을 줬는데 어떻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랬다고요. 왜? 너의 대가는 내가 치렀으니까 너희는 사랑해라. 제발 다투거나 싸마거나 서로 핍박하고 하지 마라.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기 안 쳐요. 맞죠? 사기 안 치고 뜯어먹지 않아요. 결국은 내 동료,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부모, 형제보다 더 나아요. 동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내 부모, 형제요 동료라 그랬다고요. 형제, 자매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는 내 부모, 형제도 아니에요. 왜?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어긋나고 맨날 같은 거 부모, 형제도 뜯어먹고 살아요. 사기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죄의 대가 그래 맞아 이 죄의 대가는 안 없어진대더라. 그래도 사랑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갈게 같이 도와줄게 이거 나면은 문제가 싹 풀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서로 노력을 안 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펴져 있다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조건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도 끝까지 묻는 하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묻냐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36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어리석은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아주 그냥 다 목숨을 바쳐 내가 너희들을 다 수반하고 살렸다 했는데도 또 물어봐요. 찾으셨어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자, 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뭐라고 물었냐면 뭐라고 물었을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였나이다. 아주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자기네들이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의 죄의 대가로 내가 너를 샀다. 나를 바침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빼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줬다. 돈으로도 안 되니까. 그런데도 이 예수님한테 이 야고보 이 제자 두 명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구하는 바 내가 우리가 주님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드답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목숨까지 내가 다 했는데 또 달라르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요청을 또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이 요청은 뭐냐면은 주님, 작은 요청이 하나 있어요. 조금만 요청이. 나도, 내가 이거, 내 거 내가 원하는 건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뜻이야 오로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어리석음을 아주 그냥 자유롭게 참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모든 거 다 살려주고 해놓는데도 물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내 지갑 내놔라. 얘는 더한 거죠. 집도 주세요 이거거든요. 다 구해놓고 났더니 지네들이 짓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내 집은 또 어디 갔죠? 물에 잠겼나요? 이런 애하고 똑같다고요.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기도 그렇게 하죠. 해놓고 뭐 우리 주님하고 상관 주님 나도 이거 주세요. 왜 나는 돈 안 줍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너 돈 줘서 뭐하게. 내가 너 목숨까지 살렸는데 그보다 더한 또 다른 그 꼭 내려가는 돈이 있냐? 왜 필요한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고 합당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시고 안 주시겠냐 안 열어주시겠냐고 길을 돈 야당이 돈 이게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벌 수 있는 그 길을 그 능력을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하다못해 목숨도 바쳐주길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계속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자들과 똑같을 아주 그냥 뭐 다를 바가 없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있으니까 나도 이거 주세요. 나 이거 나 맞춰서 주세요. 쓸 때도 어디에 뭐 다 죽으러 가는 길 아직 쾌락으로 쓸 것 이렇게 쓰려면 쓰다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참으세요. 또 참으셔가지고 37절 3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또 이제 그러고 시작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어? 하나님 우편 좌편에 나도 함께하여 주소서. 이네들이 우편 좌편에 얘기하는 거는 어떤 예수님이 권력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 한 자리 좀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요한은 이 제자들은 한 자리 주세요 예수님 그 저기 어? 그 자리에 딱 권력에 있으면은 나도 한 자리 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 좌편 우편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좌편 우편이 아니다. 그 보좌가 어? 보좌가 뭐 편하고 있느냐 아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 십자가 옆에 좌편 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죠? 범죄자들. 바로 그 범죄자가 쓰는 곳이에요. 목숨 같이 내놓고 거 끝까지 와서 정말 회개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하는 자는 그 자는 죽으면서까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쫓아 올라갔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거는 저거 계속 2 곱하기 9, 2 곱하기 9 하다가 갔죠? 저기 음부로 떨어져가지고 어? 그곳이 바로 좌편 우편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 그저 권력 있으면 그 자리 하나 옆에 하나 쓱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한 아픔, 그러한 자리, 어떤 게 구원인지를 아직까지 살림을 받아 이게 삶의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도 그 역사를 모르고 계속 한 자리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한 자리 주세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자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인가 또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가장 충만히 드러나는가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위에서인데 너희들이 이 십자가의 뜻을 모르는구나. 그저 한 푼 줍쇼 나한테 한 자리 줍쇼 계속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내 영혼에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죽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 곁에 가지를 못하면서 계속 이 세상에 바라보는 이 재정, 재물 이걸로만 잡으면 다 사는 줄 알고 그것만 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의 사랑, 주님이 나를 어찌하여 죽으셔서 내 영혼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정말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받아 살아갈 수 있는가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올라가다가도 또 까먹어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저 물건을 내가 가져야 내가 오늘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곳에 또 빠져가기 때문에 이 영혼이 계속 살아나지 못하고 올라가다 죽고 올라가다 죽고 올라가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좌편 우편 자리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좌편 우편 자리에 누가 섰느냐 이렇게 물어요. 범죄자들이 섰어요. 그 좌편 우편 자리에. 그리고 그곳에서 영혼의 살림이 받은 자가 있고 영혼의 영원한 음부로 떨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자리를 과연 이네들은 그렇게 쉽게 보고 나의 한 자리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로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잔과 세례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나의 떡과 잔은 이러한 것이다 세례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자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어리석게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다니 딱 이렇게 하였지만 우리 자신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38절 45 10장 그 40 38절에서 4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인간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여야 하는 곳에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잘난 채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독단들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도 교만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만을 버리게 되면 겸손이 되는데, 이 교만은 진실을 또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만이 쌓여 있잖아요. 그걸 뭘 하냐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요. 자기가 왜 걱정을 해? 기도하면 될 거를. 자기가 하나님 있냐? 자기가 모든 문제를 풀어갈 듯이, 누가 그렇더라. 오늘 그거 뭐 안 됐대. 사람 듣고 배신당하고 그랬대. 또 옆집 아저씨한테 돈 그 빌려줬던 거 돈도 좀 띄었대.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면 좀 잘 될 텐데. 아, 왜 걱정하냐고. 기도해주면 되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걱정한다고 안 풀어져요. 걱정은 뭡니까? 인걱정이지 뭐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우리가 살다가 사업도 망하고 꼬이고 다 해요. 어? 꼬이고 다 하는데 그러나 오늘 나 돈 안 나면 죽어.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 걸어 우리를 구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셨잖아요. 그렇게 죽기까지 다한 하나님, 옆에 좌편과 또 우편강도를 두고 천국과 지옥을 갈리신 하나님이신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하나님 나도 한 자리 주세요 이러고서요. 죽지도 못할 거면서 아, 그 좌편과 또 우편강도 범죄자처럼 좀 죽던지 그러면 올라가서 그 매달리는 자리는 그런 사람이 매달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빚 기도하기를 맨날 한 자리 주세요. 하나 주세요. 한 금덩어리 그 65 그 잊어버린 그 치매 환자 그런 환자나 만나기. 어? 그거 괜찮더라고. 이거 집 안에 그 치매 환자고 숨겨놔가지고 인테리어업자가 그거. 어? 아이고 치매업자 그거 돼가지고 65억에 그거 논아먹고 좀 잘 좀 쓰지. 돈도 많더구만. 금덩어리 하나씩 그 논아주고 썼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야. 걔도 독식할래다가 그렇게 된 거야. 독식은 안 좋다. 역시 독식은 안 좋죠. 그렇듯이 이러한 눈 감은 거 모든 거 물질도 많은데 거기다 대고 내 욕심에 내 걱정에 아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가니까 결국은 다 잡아채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좌편강도 우편강도 자리는 정말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올라가시란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 나도 한 자리 주세요. 그래 얘야 들어가자. 결국은 뭘로 가? 말 타고 들어가는 데 있죠 여기. 땅에 들어가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시고 오늘 예수 만나시고 아주 특별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지 마시고 진정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이 뇌물도 먹지 말고 아첨다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가겠느냐. 그렇다 보면 서로 간에 이해하고 질서를 찾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된다고요. 그러한 사안은 우리가 잊어버려요. 아야 오늘 그냥 한잔 찌꺼리고 가자. 한자 찌꺼리고 어제 아시다 이짜 아주 골 아프다 그러고 이제 술 한잔 들어가면 씩씩대요. 분노가 막 치밀러 오르는 거야. 내가 왜 아니 네가 먹었으니까 그러지 뭘 내가 왜야. 어? 하는 그러신데 그래도 녀석아 좀 참아라 그래 내 품 안에 왔느냐. 내가 그래도 목숨을 다하고 내가 너희를 구해 내가 너를 함부로 하겠느냐. 결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나누고 그 험하고 아주 눈 감은 아주 뻘건 돈들 많아요. 눈 감은 돈들 그런 돈은 길바닥에 다 깔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딜 바라보느냐. 올바른 곳을 바라보고 진정한 곳을 찾아내서 뽑아서 그걸 돈으로 만들고 여러 군데 아주 올바른 곳에 쓸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쉽게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쉽게 저거 하나 눈탱이 하나 쳐서 좀 하나 쉽게 벌고 어?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도우세요. 돈을 어디다 벌어야 되고 나야 되면 그 상대방을 도우면 서로 협력하다 보면 이렇게 선을 이루고 득을 생긴다고요. 득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면 다 같이 논아 쓰고 그건 내가 하나 금기 하나 더 가지면 뭐 할 거야. 결국은 치매 걸릴 거. 치매 걸리고 찾아 쓰지도 못하고 갔잖아요. 어? 그렇듯이 길바닥에 버릴 일을 썩어질 것에 뭐하러 힘을 주고 권력 하나 잡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전에 미리 사랑으로 내 저 인간 저 영혼 한번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서 이렇게 만난 것도 야 영혼아 인연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그냥 헤어질 인간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나눠서 한번 손잡고 가보란 말이에요. 그럼 남는 거는 뭐가 남아요? 결국은 눈 한번 마주치면서 밥 한 끼라도 더 나누고 인간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묻혀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둘이 힘을 합쳐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거 아니야? 네 거, 내 거 찾아가면서 이득 따지고 벌려니까 다 각자 찢어지는 거거든요. 둘이 한번 힘을 한번 합쳐가지고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손 딱 잡고. 그러면 옛날에 깨졌던 거 있어요? 마이너스 된 거 있어요? 다 플러스로 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그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 네. 체험 한 번도 안 해보고 전부 다 그냥 아유 오늘은 주님 만나세 어떤 주 술주자 주님을 만나세 그냥 여기서 한 잔 찌끄리고 저기서 한 잔 찌끄리고 어? 그러고 있다 보니까 좋은 세월 다 가고 2014년 벌써 이제 다 가잖아요. 2014년 여러분 뭐 했습니까? 득 있었습니까? 득 있었으면 한번 계산 한번 뽑아보세요. 손익분계조 한번 뽑아보세요. 마이너스가 얼마고 플러스가 얼마고 어? 그것도 한번 뽑아보세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인생 헛살은 거예요. 이제는 2015년도를 지금부터라도 내가 왜 마이너스였는가, 마이너스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벌지도 못하고 맨날 제자리, 이코를 제로, 이거였는가. 그거는 문제점이 뭐냐?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내 옆에 파트너 남이라도 만났으면은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면서 저가 안 됐어? 쓰러졌어? 왜? 사람 살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지. 망할 때도 있지. 그거를 대비해서 나를 보고 내 그림도 저런 그림이 될 수도 있다 보고 한번 그 상대방을 먼저 사랑을 해보시고 손 한번 잡아봐 주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힘이 불끈 날 것입니다. 뭐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서 막 마구마구 막 조지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안 될수록 더 한번 사랑해보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지만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일하는 자는 더 힘을 받고 나는 또 한번 참아줌으로써 같이 이겨나가고 같이 그 상대방이 잘 돼야 나도 같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의 내가 죽기까지 정말 너희를 사랑할 수 없지만은 너희를 내가 죽기까지 하여서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 벗어나겠다. 어?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만들고 어? 전도 예수를 모르던 자들을 예수를 알게 하고 바로 이런 일에 쓰시려고 다 살려두신 거예요. 술 먹고 네 마음대로 놀아라. 띵가띵가 가서 해라. 이러려고 살려두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 같이 사랑하면서 한번 또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한번 힘을 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인간인데 그 감사함 모르겠어요. 아무리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정말 감사하고 잘해 돼 있어요. 그 아킬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쟤는 나한테 아킬레스가 있어. 쟤는 딴 데 가서 도둑질하고 사기쳐도 나한테만큼만 안 해. 그거 바로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자를 만드세요. 다른 데 가서 뭘 하더라도 내 앞에 와서는 절대 안 하고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사랑의 아킬레스들이 되세요. 다음에 사랑의 끈. 사랑의 끈을 다 매가지고 와서 정말 예수 앞에 붙들림 받는 자,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이 주제가 진정한 겸손, 진정한 겸손, 걱정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며 또 자신을 비웃을 줄 안, 내 자신을 비웃어보세요. 한번. 야, 네가 모자랐냐. 너 아무것도 아니게 결국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뭔 남을 탓을 하고 남한테 해봤자 뭐하겠느냐. 내 자신을 비웃을 줄 아는 자 한번 해보세요. 또 이 겸손한 진정한 겸손은 내 자기를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나를 비판하고 내 자신을 비웃을 줄 알고 또 걱정하는 자가 아니 영혼의 안식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겸손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진정한 겸손을 이루시고 또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새겨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의 이 퀘션, 오늘의 이 묻는 말에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 앞에 진정으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정신이 그동안은 몽롱했지만 그래도 지금 끝나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의 귓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했건만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지금도 물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오늘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속으로 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내 양심의 소리를 한번 대답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많은 시간 속에 많은 사람과 만남 속에서 이렇게 가지 말란 자리도 있었고 내가 좋아서 또
또 선택해서 있었던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건지심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목을 달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앞으로 돌아오는 해 지금 내일부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라고 우리 주님 이렇게 물으시는 그 답에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의 이 겸손치 못했던 나의 이 영혼을 이제는 안식을 주시옵고 아버지 언제나 내 자신을 비웃을 줄 알고 비판할 줄 아는 또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교만치 않고 주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따라간다 하면서도 주님의 잔과 세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 하였으나 그만큼 감각이 없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진짜 이 용서가 그냥 용서한다의 용서가 아닌 진정한 마음의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모든 비즈니스 가운데 형식적인 가운데 만났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진정한 그 사람의 만남이 인연이 정말 필연적인 인연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